마라탕과 마라샹궈는 사실 한국의 음식이거든요. 이꼬바로우라는 것도 사실 탕수육의 번역어예요. 또 마지막으로 유산슬도 이제는 중국의 요리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신인 트로트 가수라고 보는 것이 맞죠. 이런 식으로 중국 요리를 우리나라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여기 이 유튜브 채널, 중국의 농촌 생활을 주제로 1,400만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은 중국 유튜버 리즈치입니다. 리즈치가 9일에 올린 무의 일생.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입 사이사이로 새빨간 속을 채우고 장독대에 넣어 숙성시키기까지 너무나 익숙한 이 과정. 유네스코 지정된 우리 김장 문화를 소개하려는 걸까? 순진한 생각을 하던 찰나. 중국 음식? 중국 음식? 어? 아닌데요? 이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도 맞서서 양국 네티즌의 키보드 배틀이 벌어졌는데요. 뒤늦게 이런 트윗도 발견됐습니다. 한 중국 대사가 새해를 맞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겨울 생활도 즐거울 수 있어요. 손수 만든 김치를 먹는 거죠. 별로 안 어려워요. 동료들도 엄청 맛있다고 하네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글인데요. 이 트윗으로 더욱 불타오른 양국 간 키배. 여기서 정법위원회가 등판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요. 리즈치의 영상에 비판 댓글을 다는 한국 네티즌들을 보고 자신감이 없으면 의심이 많아지고 갖가지 피해망상이 생기죠. 우리가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웃어 넘길 수 있는 게 우리의 문화적 자신감과 힘 덕분입니다. 공산당의 이 발언 이후 중국 여기저기에서 지원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한 아나운서는 14일 자신의 웨이보에 자신의 막말을 올렸는데요. 咋说呢？上不了席面。多说送个尾碟。另外，思密达的朋友不能不知道吧？我们56个民族，56枝花当中有一朵娇艳的花，叫朝鲜族啊。我们做自个儿兄弟姐妹家的家常菜，怎么还得经过你们的同意呢？ 놀랍게도 이 아나운서의 발언은 여기서 더 선을 넘습니다. 不礼而无大礼者，可亡也。 不明白可以多看点书啊，多学点中文吧。毕竟你们第一部宪法也是用的汉字写的。아, 초신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 선을 넘는 게 잦아졌지만 중국이 김치를 찔러보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절임 요리 파오차이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언론은 이걸 보도하면서 김치 종주국, 그러니까 한국의 치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와 우리나라 김치는 엄연히 다른 건데 말이죠. 파오차이가 인증받은 문서에 이 문서는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있기까지 합니다. 파오차이와 김치, 엄연히 다른 두 음식을 굳이 같은 음식인 양 보도하는 건? 하... 투명하다 투명해.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한복의 싼 문화까지 찔러보고 있는 중국. 왜 요즘 부쩍 이러는 걸까요?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민족과 애국을 강조하는, 애국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을 타겟으로 삼을 때만큼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소재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중국 당국이 그걸 활용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죠. 꼭 이렇게 다 가져가려고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역사와 문화가 깊은 자칭 대국이 이웃나라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이게 뭔지 싶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게 대국의 태도 아닐까요? 김치 없이 못 살아.